fish. Another one in the basket. 뭐냐? 저는 그래서 같이 안 살아요, 아무도. 아무랑도 같이 안 살아요. 혼자 사는 게 좋아요. 이게 누구랑 같이 살면은 내가 더러워서 걔한테 미안해.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짱땡이에요. 내가 더러워서 같이 사는 친구한테 미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걔 때문에 내가 짜증날까 봐가 아니라 걔가 나 때문에 짜증나고 더러워서 짜증날까 봐 걔랑 영영 안 보는 사이가 될까 봐 혼자 사는 게 장땡입니다, 여러분들. 남자들의 이상형? 굿굿굿. 동방신이랑 같이 살자 하면? 허. 아. 그 뭐지? 회개한 다음에 그 온몸을 진짜 한번 박피를 다 해가지고 여태까지 안 씻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온몸을 다 박피를 하고 진짜 깨끗하게 한 상태로 같이 살고 진짜 같이 사는 동안은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씻을 거야. 여름에는 하루에 한 세네 번 정도 씻고 굉장히 깔끔하게 그때 봐봐요. 사람은 있잖아요.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습관을 잘 못 고치거든요. 고치기 힘들죠. 원래 살아왔던 몇 년 그렇게 몇 년 살아왔는데 근데 있잖아요. 간절하잖아요. 간절하면 고칠 수 있어요. 도끼를 품고 간절해지잖아요. 사람이. 그럼 고칠 수 있어요. 그럼 저는 동방신기랑 같이 살게 되면 고칠 거예요. 사람은 간절하면 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결론은 뭔지 압니까? 제가 지금 동방신기랑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더러운 거예요. 어이없는 결론이군요. 왜 더러운지 자기 합리화해서 지금. 동방신기도 더러울 수 있어. 그럼 땡큐지! 동방신기도 만약에 안 씻고 막 이러면 야 그럼 땡큐지. 짝짝꿍이지 짝짝꿍. 천생 연분! 천생 연분! 어머 우리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요. 어쩜 이렇게 잘 맞아요. 그럼 진짜 좋겠다.